오늘은 추위 대신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비는 아침 사이에는 대체로 그칠 텐데요. 울릉도와 독도에는 당분간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잠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오늘은 기온이 평년 수준만큼 오르겠습니다. 본격 추위는 오늘 밤부터 시작되겠습니다. 절기상 대설이 내일 아침 대구의 기온이 영하 3도, 토요일에는 영하 6도까지 크게 떨어지겠고요. 당분간 북부 내륙 지역은 영하 10도 내외의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전망되니까요. 다가올 한파의 일이 대비해서 월동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기온이 평년 수준만큼 올라서겠지만 내일부터 큰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중부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기온 알아봅니다. 서부 지역 오늘 낮 동안 8도에서 10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중부 지역도 의성과 영천, 경산의 낮 기온 1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부 지역 울진과 영덕의 낮 기온은 11도로 예상됩니다. 울릉도와 독도는 오늘 낮부터 바람이 매우 강해지겠습니다. 이번 강추위는 월요일 아침까지 기승을 부리다가 낮부터 차츰 해소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